어제 주문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만드는데 쪽가위로 싹 베버렸어. 근데 안 아파가지고. 네 품에서 불행해. 귀가 3시 45분이야. 3시 45분이군. 2시 10분으로 돌아갔어. 아, 2시 50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싸자. 이름이 어떻게 밤비일까? 갈색 푸들일 것 같아. 이름 보고 어떻게 생긴 강아지인지. 이게 실을 원래 되게 밝은 색을 했는데 글씨가 잘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한 색으로 바꿨어요. 택배 포장 끝! 집에 입을 게 없어서 언니가 이거 새 거라서 입을 해서 줬어요. 탕이 자꾸 이렇게 포즈 잡고 있어. 어째? 갑자기 비가 와. 팔 이상한 거 아니고 이건 좀 전체적으로 좁은 거. 어때? 한결 낫다는 거 같아. 가자. 그치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쁘고 잘 놀았지 뭐. 야, 너는 앉아서 가야 돼. 가만히 앉아있어. 오케이. 공복이가 닭뼈를 주워 먹은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쵸. 옹기스, 종기스 모였어. 카드 있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있어서 이거 사왔어요. 포레스트 콜드브루 어쩌고인데 맛있대서 또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늦잠 자갖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김밥을 사왔어요, 나가서. 김밥은 소시지랑 참치, 라면도 같이 먹으려고 신라면 건면이랑. 여기 다친데 집에 연고가 없어서 마데카솔. 이 상처가 방금 났을 때는 마데카솔을 바르고 아물고 있을 땐 후시딘을 바르는 거래. 그래서 일단 마데카솔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게 있다. 저희 브랜드 짝퉁 제품 팔다가 걸린 판매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팔지 말라. 근데 그거를 알겠다고 해놓고 판매글을 내리더니 동계장터 이런 데서 팔다가 저희 다른 고객이 이렇게 알려줘갖고 또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하겠다 막 이렇게 했더니 이거 돌려주겠다고 이거 폐기할 수 있게 준다 그러고 합의금 준대서 그냥 잘 해결은 했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예요, 요새 그것 때문에. 과연 짝퉁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원단은 진짜 똑같이 썼어. 근데 이 디테일 봐. 여기 달려있어. 진짜 근데 소름 끼친다. 미어 바이 유가 됐네. 이건 라벨을 안 달았네. 미친. 야, 너무 달라. 얘 한번 봐봐. 근데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다 따라했다. 중국 놈들 진짜. 이게 진짜 얼마나 약간 진이 빠지냐면, 저희가 막 이런 거 원단 다 보고, 이런 디자인 하겠다고, 핏도 엄청 수정하고, 디테일 어떤 거 넣을지 다 생각을 하고, 이런 실 색깔마저도 다 저희가 시장 돌면서 다 고른 거거든요? 이렇게. 막 이런 단추도 다 직접 막 일일이 구해서 막 하고, 원단이 여름에 입혀도 괜찮을 정도로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근데 얘는 자세히 보면은 약간 그림이 뭉개져 있어, 살짝. 보면은 확실히 뭉개져 이게 뭔 사이즈야? 그리고 핑코트 색도 따라했는데 살짝 다르긴 하네. 이거 뭐 맞출 순 없었겠지. 이건 핑크색 따라한 거라는데 얘는 점수를 좀더 줘야 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다때 같았어, 핑코트가? 보면은 이런 디테일 하나도 좀 다르긴 해. 깔끔하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박아주시거든요. 이렇게 마감을 꼼꼼하고 튼튼하게. 그냥 박음질한 거야. 마감을 한게 아니고. 거의 라벨이거든요. 담요긴 한데 똑같은 라벨이 들어가요. 이거를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폰트까지 다 따라해가지고. 위에 거는 똑같아. 위에 거는 똑같은 폰트고 밑에 건못 찾았나 봐. 비슷한 걸로 한 거야. 좀 크다, 얘는 라벨이. 근데 진짜 이거는 강아지 의료 업체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이거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저희 거를 카피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잡을 방법이 없어요. 외국에서 따로 변호사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저희 거그 중국 시장에서
떼와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딱 걸렸죠. 막 사람들이 막 제보해 주거든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사진도 우리 걸 썼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이거를 해놓고 진짜 얘네 중국 애들이 진짜 웃긴 게 카피품을 만들어 놓고 사진은 저희 사진에 써요. 우리 고객들 후기랑 다 갖다. 고객들 후기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법적으로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한테 여태 못 잡았어요. 그 다 외국에서만 팔고 막 이러니까. 파는 사람이 몇 번 있긴 했는데 한국인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죄송하다 하고 안 팔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저희한테 안 팔겠다고 해놓고서 권장 동계장터에서 몰래 팔고 있었던 거지. 그것마저 들킨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갖고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겁을 집어먹고 중국인인 것 같아요. 합의금이랑 이거 짝퉁 물건 저희가 폐기할 수 있게 돌려준다고 해서.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거 뭔지 알아? 우리가 제작한 수량보다 이 중국에서 더 많이 풀렸을 수도 있어. 얘는 진짜 상도가 없는 거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한 작년? 한 1년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네, 외국 시장에서 이렇게 카피한 거를 팔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빨리 먹으려면 해야겠다. 죽을 죽으래. 난 죽어. 제대로 안 달아서. 왜 옆에 달려있어? 김밥. 똑바로 자리 잡아! 똑바로 자리 잡아! 깜짝이야. 때 이거처럼 불러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말 잘 들었어? 자 우리 오늘 다섯 거 먹어볼까? 아니야 이거 따로 먹어야 맛있어. 위랑, 위층이랑 아래층을 따로 즐겨야 맛있어. 한번 해봐. 먹어볼게. 나 혼자 먹은다. 같이 먹어야 돼. 아우 딱딱해. 오존핑백에 고기 넣어. 엄청 집에 이런 게 없어 지금. 냉동 양지 샤브샤브. 왜 이렇게 많아? 오늘은 샤브샤브 해먹을 거예요. 이야. 피클린스 캡처가 자꾸 올라오거든? 응. 보고 싶다. 한결이 한남이잖아. 너무 칩칩칩시라서. 한결이 이거랑. 한결이 지금 보면 패버리고 싶다니까. 보고 싶더라. 봐 보고 욕하는 거지 뭐 그런 건. 욕하는 맛에 보는 거잖아. 옛날 드라마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 요새 그래서 못 봤네. 불편해. 맞아. 맞아. 불편해. 불편해. 쭉. 몰라, 오늘은 감으로 한다. 뭐야, 방금? 그렇지. 간절파만 후춘깨만 넣으면 돼. 칼국수를 삶아줍니다. 고기는 알아서 끊어 먹어. 대충 쏟아놓고. 아우 지저분해. 짠. 이제 해먹었어요. 친구 좀 부르셨다고.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끝없으면 혼을 내야지.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싸가지 없다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참. 얜 진짜 웃기는 애야. 고기를. 불량 사이한 일들이 많이 있네요. 너 좀 잘해. 그러고 네, 고기 고기를 얹어 주고. 이거 뜨거운 물을 우려야 되는데 지금 뜨거운 물 끓이기 귀찮아서 냉찜하고 있어요. 냉찜. 어? 야 나 브이로그 찍는 거야. 사람 머쓱하게. 시공지 되는 거 아니었니? 집에 요새 캡슐을 안 사다 놓거든요. 요새 너무 바빠갖고. 맛 없는 것 같아 캡슐 요새. 캡슐 일리 처분해버려? 그걸 누가 사. 너무 오래됐어 저거 한. 몇 년 됐어? 7년, 18년 됐잖아. 헐값에 팔면 다 사. 그렇긴 하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되네, 찬물에도. 언니가 마카롱 사놓은 게 있어서 솔티 캐러멜이랑 딸기 워터 넣어. 맛있다. 여러분 저 요새 홈트 하잖아요. 한 두 번 했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 나쁘지 않아요. 먹어봐. 아, 나 근데 별 마카롱은 별로 안 먹어도 되기는 해.
이제 너 먹어. 난 별로 마카롱 안 먹고 싶어.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웃어? 왜 말 안 들어? 이리 와 너 이거. 혼나야 되겠어. 이리 와. 뒷걸음질 쳐.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왔어? 그래, 일마. 잠깐 대체 놀다. 짖지 마. 짖지 마. 응? 이게 아주 진상이 따로 없어. 봉봉이는 라텍스, 상이는 이런 솜의 삑삑이 좋아하는데, 봉봉이가 장난감을 왜 많이 안 갖고 노냐면요, 여기 지금 집에 있는 라텍스 찾아보면 봉봉이 취향 장난감들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빵꾸 났죠? 가! 가! 얘도 얘도 여기 밑에 빵꾸 났죠? 가라! 가! 얘도 온다 이제. 나 진짜 얘 성격 진짜 이상하네.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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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빵꾸 났죠? 얘 어, 얘 유일하게 소리 나네. 얘도 빵꾸 났죠? 밑에 체리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고장 났고 맥주 다 고장 났고. 아! 아파! 시끼야! 얘도 귀 잘렸죠? 얘도 지금 많이 빠졌어. 소리가 잘 안 나죠? 얘도 같이 산 건데 소리가 영 시원치 않죠? 살아남은 게 이 식빵. 식빵 유일하게 지금 소리 나고 건재한 게 저 식빵이랑 이 만드기. 이렇게 두 개 살아남았어요. 탕이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분 약간 한 요 정도 입에 싹 들어가면서 삑삑이가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탕이는 도망간다. 그리고 이런 거 약간 바스락 하면서 여기 이렇게 좀 다양한 거 이렇게 가닥가닥 씹을 수 있으면서 여기 밑에 바스락 소리도 나고 삑삑이도 들은 거. 이건 올리브영에서 샀고. 봉봉이 못됐어. 바나나. 바나나도 좋아해요, 이렇게. 이것도 올리브영 거. 아, 미. 올리브영 거. 아, 미. 또, 왜 그래? 상인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아기 때 한참 많이 갖고 놀던 건데, 귀가 이렇게 다 뜯어졌죠? 상인은 이렇게 조져놓는 걸 좋아해요. 상이 자. 이거를. 가져가. 저기가 자기 공간이에요. 이것도 진짜 좋아했어요, 한동안. 이건 약간 바닐라 향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보면은 이 얼굴이 지금 만신창이야. 귀가 지금 성한데가 없고 코도 지금 다 뜯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아, 이거 네 좋아하는 거 줄게. 응, 자,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이제 별로? 와해. 가져가봐. 이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거. 상이가 아기 때 이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 한 살 전까지? 이거를 카페를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연휴라서
장사를 안 하느니 제 저보고 혼자 오픈하고 마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막 했는데 그때 아무튼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이거를 사다 주셨어요. 선물로. 일본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갖고 놀았어요. 이거를 진짜. 여기를 전체를 다 갉아놓고 오징어 다리다리를 다 물어 뜯어놓고 이 밧줄까지 다 해질 정도로 진짜 잘 갖고 놀아가지고 이거를 새로 사줬거든요. 한국에도 팔길래? 근데 안 갖고 놀아요. 아 이거 탕이가 진짜 좋아요. 이 햄버거. 탕아 햄버거! 들어가지 말래. 아, 안 들어간대. 응, 피자리 해. 야, 왜 이렇게 좋아해? 응? 놀아줘? 던져줘? 던져줄게. 상이 뭐 줄까? 뭐 줄까? 새우튀김 줄까? 가져가. 아이고! 멋있어. 어, 누나 줬잖아. 딸기 갖고 와, 딸기. 딸기 어땠어? 딸기. 딸기. 바보 같아. 남의 손에 있으면 더 좋아 보이나 봐요. 그쵸? 욕심 많은 개 특징을 딱 갖고 있지. 옴뇽뇽뇽뇽 손 아이고 잘하네.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제가 여러분 요새 좀 불규칙하게 좀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튼 해가 이렇게 뜰 때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빛이 있으면은 잠들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안대를 살까 하다가 집에 마침 남는 천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쓰지? 다 사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거 해볼까요? 보안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려야겠어요, 그냥. 이걸로. 그리고 압축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티코스터를 만들려고 얘를 샀는데 게으르죠? 접착 아닌 걸로 샀나 보네. 정말 야매다.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원단도 사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거. 작년인가? 드디어 쓰네요. 정확하게 맞진 않아도 그래도 얼추 맞게 됐고 이제 여기에 끈을 이렇게 달아줘야 돼서 끈을 만들 건데 40으로 넉넉히 자르고 좀 더 당겨도 되겠네. 자르고 고무줄은 35cm 본인 머리통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이즈 시접을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요렇고롱 하고
끈을 70cm로 잘라야 되는데 주름이 좀 있어야 예쁘니까 이게 나와야 예쁘니까 저는 일단 좀 두툼하게 자를 거거든요. 끈을 여기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샥 박은 다음에 뒤집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똥 요런 형태로 나오겠죠? 다녀올게요. 잘 박아졌습니다. 얘를 이제 뒤집을 건데 오, 딱 예쁘게 됐다. 보실래요? 얘를 한번 다려올까봐요. 다림질을 이렇게 다림질까지 했고 나름 깔끔하죠? 하고 내려보내기 전에 여기도 핀으로 여기도 하나 집어서 고정시켜놓습니다. 저는 재봉틀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재봉틀을 하게 된 계기가 2015년도에 상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롭게 샀어. 그때부터 약간 강아지 옷에 약간 관심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책 같은 것도 사서 보면서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이런 소품 같은 것보다 강아지 옷이 만들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고 디테일도 많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옷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살피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 이런 거는 그래도 간단하니까 가끔씩 만들기 괜찮거든요. 요렇게 주름이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좀 크면은 잘라내면 되니까 일단 한쪽만 고정을 해볼까 봐요. 요렇게 고정했고 한 1cm만 잘라낼게요. 그래도 주름은 있는 게 귀여우니까 얘도 박아버려 볼게요. 끈은 다 만들었어요. 끈은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거를 놓아줍니다. 이 정도만 해서 박으러 가볼게요. 이런 느낌 괜찮나요? 짠. 여기 솜을 못 넣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안대를 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 일부러 이걸 좀 되게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이 빛이 잘 안 들어오게.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뒷정리하고 좀 들어가서 모아야겠어.